네, 안녕하세요. 황샵입니다. 네, 오늘도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샵입니다. 네, 오늘도 조립 컴퓨터 한번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손님께서 이제 수냉 쿨러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수냉 쿨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간혹 가다가 이제 손님들께서 5900X나 이런 거 쓰는데 혹시 뭐 수냉 쿨러는 나는 싫다. 혹시 뭐 물이 뭐 실제로도 어저께 그저께인가 손님이 이제 오셨는데 펌프가 수냉 쿨러 이제 3팬 3아시스 PC 쿨러인데 거기에 펌프가 터졌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물이 새서 메인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하고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물이 묻어가지고 실제로 탔습니다. 제가 탔고, 그것도 이제 직접 3RCS에다가 문의하시면 아마 누수 보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MSI 제품이었던 것 같았어요. 2080, 아우, 2080 중고 해도 얼마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손님이, 이제 그 3RCS의 컴퓨터를 가져가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RCS나 이런 제품, 수냉은 실제로 이제 누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셔도 무리는 없지만, 그리고 그 손님은 제가 그러한 고급 정보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 하나 스타벅스 쿠폰 하나 정도 줄 수 있잖아. 내가 100만원을 세이브 해줬는데 100만원 이 손님은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새거를 살라 그랬어. 근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드렸죠. 아, 이거 이렇게 수냉 쿨러 누수 나면 누수 보증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행비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직접 가서 하시면 돈도 덜 들고 하실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스타벅스 쿠폰? 오케이? 아, 네. 그래서 오늘은 5900X. 5900X 요거 들어갈 거예요. 요거 들어가고, 요분도 이제 그 아무래도 수냉 쿨러에 대한 그 좀 두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공냉으로 해도 온도나 이런 게 잘 잡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요거를 조립을 해서 이제 완본체, 그러니까 본체가 다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공냉을 써도, 요거는 이제 그 녹투와 NHD로 농협 쿨러인데, 요게 원래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똥칠된 버전이 아니고 검은색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님한테 이제 똥칠된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요 버전이 이제 검은색 버전이 새로 나와서 저는 이걸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가격이 한 15,000원인가 2만원 정도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요걸로 해드리고 제가 한번 성능이 진짜로 잘 나오는지, 온도는 몇 도인지 뭐 이런 거 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X 녹투어 그리고 윈도우는 정품이고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램은 32기가 삼성 거. 네, 그리고 프랙탈 디자인 그 요거 S2거든요. 요거 케이스. 여기 무거우니까 제가 들진 않겠는데 요거 케이스에다가 그 다음에 프랙탈 디자인 요거 쿨러 상단에다가 제가 달 거예요. 세 개. 140mm짜리 3개 상단에다가 달 수 있거든요. 3개 달고 500기가 SSD 500기가 요거 P31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X570 프로 와이파이, 그리고 3080Ti 홀로블랙 조테꺼 요거 해서 조립해서 테스트. 아, 기존에 이제 하드도 가져오셨어요. 하드도 4테라 기존거 가져오셔가지고 요것도 제가 작업해서 한번 실제로 온도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녹투어로 했고,
농약 쿨러인데 검은색이 나와서 제가 이제 똥칠을 피할 수 있도록 예, 검은색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는 예, 뭐 깔끔하죠? 예, 그리고 3080Ti 홀로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이거 완성된 모습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고 일단 옆면을 닫을게요. 닫아가지고 집에서 쓰는 거와 똑같은 실생활에서 쓰는 거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히터도 틀었어요. 위에 보시면 히터도 틀어가지고 온도는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일단은 요거 테스트 한번 네, 플로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요거를 테스트를 OCCT하고 리얼벤치하고 시네벤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공랭 쿨러로 5900X 해도 뭐 상관이 없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PBO나 이런 거는 다 켜놓은 상태예요. PBO는 켜놨고 기본적인 아이들식이나 기본적인 온도는 33도 정도 나오네요. 33도 정도 나오고 요거 한번 OCCT부터 OCCT 요거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30분 정도 돌려보고요. 그 다음 거 리얼벤치 30분 정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30분 지났고요. 지금 온도는 66도. 평균치는 78도가 아니라 맥시멈이 78도를 찍었던 거고,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67도.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67도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인 온도. OCCT를 제가 했으니까, 요번에는, 예, 네, 리얼벤치 한번 해볼까요? 리얼벤치 하지 말고 시네벤치를 해봐야겠다. 시네벤치 자,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 돌려서 지금 한 에버러지는 아까보다 조금 내려가긴 한 게 이게 70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잠깐 돌아가서 그러는데 70도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잠깐 시간을 놓쳐가지고 10분에 왔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최고 온도는 81도고 평균 온도는 한 70도 정도 될 거예요. 예, 시네벤치는 예, 리얼벤치도 한 10분만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됐어요. 뭐 한 온도 평균 온도는 63도 정도. 요거 시네벤치는 네,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한 60 평균 한 63도 정도 되겠네요. 맥시멈 82도가 됐고 지금은 44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시네벤치 뭐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온도는 뭐 굉장히 공랭쿨러 크라켄은 아니죠. 녹투아로 해도 뭐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그러니까 수냉쿨러를 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냥 평균 온도나 이런 건 아마 많게는 10도에서 뭐 15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는 더 낮아질 건데 그래도 이제 공랭을 좋아하시는 수냉이 좀 쓰기가 껄끄럽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랭 녹투아 쿨러 이게 거의 수냉값이에요. 수냉값 NGXT나 NOMX보다도 더 비싸죠. NOMX 3열 수냉 그거보다 한 2-3만원 정도 더 비싸고 그리고 NGXT 한 2열하고 아마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수냉을 쓰기가 좀 번거롭다 껄끄럽다 막 펌프 막 세가지고 뭐 그런 거 싫다 그러시면 공랭 쓰셔도 5900X에는 상관없다라는 하지만 550X는 진짜 수냉 쓰셔야 돼요. 5800X도 가급적이면
5800X가 온도가 좀 높잖아요. 5800X도 순행을 많이 권장드리고요. 5950X도 필수적으로 순행을 쓰셔야 된다는 점. 뭐 어쩔 수 없이 공랭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순행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900X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 출고할게요. 감사합니다.